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사마이럴 TV 질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6월이 됐네요. 제가 책을 또 읽다가 또 잠깐 쉬다가 하면서 계속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책 리뷰 34번째와 35번째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34번째 책은 이여운 교수님께서 지으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고요. 35번째 책은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쓰신 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치다. 이 책을 좀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책입니다. 먼저 34번째 이여운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소개하자면, 제가 어찌 보면 이두 개의 책은 서로 대척이 있는 듯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마헤럴이고요.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식민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라도 적극적으로 지키고 좌파들이 안 가는 군대 가서 26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편협한 국수주의를 배격하고 인류 발전에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경제학과 법학을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두 저자와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반일종족주의 이용희 교수님은 제가 학부 시절에 성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에 당시 경제사 강의를 하셨고요. 제가 열심히 듣고 질문도 열심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좀 고시 과목은 아니었지만, 노트 필기도 열심히 해서 시험 때마다 친구들이 제 노트를 복사해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A고 친구들은 A플 맞았을 거예요, 아마. 객관적 연구를 강조하셨고, 특히 한국 사회의 잘못된 집단 체면 등을 깨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역작이 나온 듯합니다. 그 다음에, 신친일파라는 책에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시고 한국에 애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일본 국구들의 잔인한 공격 등을 꾸준히 밝혀내신 분으로 학자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두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한 것이 있는데요. 이영훈 교수님께서는 연구의 객관성을 강조하시고 무언가에 홀린 듯한 무조건적인 반일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 저자는 이를 반일 종족주의라고 칭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한국 사회 반성을 촉구하시는 것으로서 이 책이 2019년에 나왔는데, 2019년에 이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예를 들어서 퇴마활동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가를 지적하시고, 실제로 이후에 어디에서나 퇴마활동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무시무시함을 인정하는 게 돼서 퇴마활동 얘기하던 사람들이 은근히 그거를 지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일종족주의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한국 내에 지나친 냉정에 경종을 울리시고 일부는 기존 한국 주장이 맞다고 하시면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상대를 공격 시에 서로가 너는 신친일파야, 너는 구파야, 뭐 신친중파야, 신친노파야 등등 얘기해 가능하겠지만, 두분 모두 한국 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기 바라는 애정 어린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책에도 우수한가? 제가 감히 우수하다 말다를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고요. 그두 책을 다 읽어본 느낌으로 연구자라면 이영훈 교수님의 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라면
신신파 책을 읽어보고 참고할 수 있죠. 그동안 속고 사신 분들, 일본에 대한 적대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특히 이용 교수님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굉장히 많고 때로는 과하게 주장이 되지만 이 책은 냉정하게 역사적 근거와 학자의 태도를 유지하시면서 쓰신 게 큰 특징이고요. 이후에 예언을 좀 해보면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는 친일이니 반일이니 하면서 싸울 것입니다. 제가 20대부터 40대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개인이 뛰어난 것과 사회가 우수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우수한 학자도 개인적인 일에서는 편협하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좌파를 경계하면서 하는 말 중에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고 40살에 여전히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머리가 없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비슷한 말로 젊어서 우파인 사람은 심장이 없고 늙어서 좌파인 사람은 머리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두 개 다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이영훈 교수님의 그 외의 저작물도 참고 바라고요. 오사카 유시 교수님도 뭐 많은 책을 내셨으니까 이분의 의견도 참고 바랍니다. 사마이라 TV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와 오사카 유시 교수님의 신친일파를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두 개의 모두 제 책상에다 꽂아두고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사마이럴 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